네,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말이 섞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이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지만 얕은 그런 상태이고요. 또 외국인들은 이제 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만 주로 집중적으로 사서 한 40조 정도를 사왔어요. 뭐그 주변으로 금융주도 일부 사고 자동차도 샀지만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뭐 매도가 진행됩니다. 어제 거의 한 1조 원 정도 전에 현물 매도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가 무려 6, 7천억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국 매물이 쏟아지는 섹터 쪽에서는 뭐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 테마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번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오늘은 그동안에 잠잠하고 숨죽이고 있던 종목 중에서 바로 그 한전 KPS라고 하는 종목이 양선을 내면서 뭐 지수도 좀 올라오니까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체코 방문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거의 2주 가까이를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양선을 내면서 사실은 최근 그 연속 캔들로 이렇게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7일 내지 8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눌림목이 나왔다는 얘기고 결국 눌림목이 나온다는 얘기는 패턴상으로 커브핸들 패턴을 만들면서 이 커브핸들 핸들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서 여기에 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컵이라고 보고 여기를 핸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그 사실 볼 때는 그냥 눌림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되고 눌림목이 완성되면서 고가 돌파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지금 그 원전 2호기 4호기 뭐 다시 또 건설 재가동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해서 올라오는. 그런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제프트에 있는 한전 기술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전 기술도 이렇게 보시면 더 빠질 것 같았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던 자리를 다 회복을 하고 순환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원전주 또 제프트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있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원전주들을 모양을 잘 갖춰서 이제 조정은 다 받았고 커브핸들에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전 KPS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는 대략 18%의 수익을 냈지만은 여전히 더 유효해서 1차 목표치까지 까지 계속 그 홀딩하도록 4만 6천 원까지는 홀딩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가 고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4만 6천 원이 자리인데요. 더 넘어가서 이만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보유한 종목 일단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뭐 시장 얘기를 테마주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우리 증시만 빠지는 요인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논란들이 있고 또뭐 금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그 전체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또 대한민국 산업 또 대한민국 기업 또큰 그림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책 이런 부분들도 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첫째는 인구론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이거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쟁에서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표계산하면서 자신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뭔가 이 프레임을 씌워서 진짜 옳은 걸 해야 되는데 옳은 게 아니라 뭐 양당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표계산하는 그런 형태로만 가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과 새로운 혁신인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녹아 있고요.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주가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치 증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네, 바로 삼성전자가 최근 관료화 문제, 소위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십 년간, 과거 1995년 정도부터 유지해왔던,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30년 동안 유지했던 반도체 부문의 세계 1등 부분을 지금 경쟁력을 점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에 드디어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그냥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인텔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추락하게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들 새가 날개가 있지만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서 그냥 금투세 때문에 빠진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빠집니다. 뭐 지금 추정치는 1.6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3년 안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 미만으로 확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수출에 기댄 형태의 경기도 내년도 이맘때에도 우리 반도체가 잘 팔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소위 베이스먼트 이펙트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내년도 3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면 주가 빠지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방어적인 종목,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지수와 무관한 종목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포대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요.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사실은 그 테마주들 순환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기술주를 지금까지 한 번도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에서 이건 신기술, 혁신, 신기술 혁신 관련 종목이니까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건데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 가격은 17,370원 기록합니다. 바닥에 쫙 깔려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JNTC라고 하는 종목이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산업이 이제 슬슬 쓰러져 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부상하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싹이 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죠. 유리기판은 앞으로 차세대 기판 이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JNTC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도 나름 계속 좋아서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실적이 더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편입한 종목은 JNTC인데 이게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소재를 갖고 사용했던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판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유리기판인데요. 뭐 전력 효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기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개발하고 양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 YC캠이 반도체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 공급을 개시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기차도 테슬라가 첫 소위 그 자동차를 출시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하듯이, 첫 공급을 소재인데 공급을 했다면 생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필옵틱스가 글로벌 소재사 숏트라고 하는 데다가 유리기판용 TGB 구멍 뚫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이게 봐 보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YCKM은 소재를 납품하는 거, 조금 전에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자, 기술을 뽐내고 사람을 뽑고 뭔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유리기판 앞세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고성능화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소재가 필수적인데 이걸 갖고 전시회 자랑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양산을 위해서 새로운 그 세대의 소재를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미 품질 테스트를 다 끝내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깨어나는 그런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는 만
9,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오늘 내일 그 무료 방송 없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정도에 무료 방송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